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또백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공대생 변승준님의 소식입니다. 타고 다니는 100만원짜리 가방이 있다? 한번 궁금한데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공대생 변승준님은 새로운 리뷰 아이템을 리뷰하신다는데, 저번에 리뷰하셨던 투명 의자 100만원짜리 물 이후로 제일 비싼 가격 아이템을 리뷰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바로 캐리어 가방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그냥 캐리어 가방이 아닌 100만원짜리 캐리어 가방입니다. 이게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캐리어 가방 밑에 빨간 전원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앞에 있는 또 스위치를 눌러주면 앞에 손잡이가 열립니다. 와, 놀랍습니다. 그리고 가방 위에 살포시 앉아줍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 밑에 발판에 발을 올려놓고 손잡이를 높이에 맞게 조절해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손잡이에는 엑셀이랑 속도계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 엑셀을 눌러주면 바로 앞으로 가는 거죠. 공대생 변승준님은 자신이 리뷰했던 가방 중에는 제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특이한 가방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넓은 공항을 움직일 때는 이 가방을 타고 가면 쉽게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또 전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가방이 웃긴 게 수납 공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옷두 벌을 넣으면 끝날 사이즈라고 공간이 적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캐리어 가치는 떨어져도 재밌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캐리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터리 용량이 너무 커 비행기에 못 실으며 전기 제품은 수화물로도 못 붙여서 공항에 나가기 쓸 데가 매우 없다는 것입니다. 100만원짜리 캐리어인데 공항에 못 들고 간다. 아, 너무 그냥 진짜로 장난감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대 적중 중량은 90kg이고 탔을 때 속도는 11.6km까지 나온다고 전하였습니다. 공대생 변승준님은 재미난 한때를 보내면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100만원짜리의 캐리어 가방,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상 유튜버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또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